질질 흘리고 그렇게 맛있어? 언니 못 따라가. 경기도 안산시 대금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한 사찰. 이곳의 주지 항명 스님은 마치 단단한 바위 같은 분입니다. 몇 년째 이 절에 계셨어요? 한 22년. 강아지만의 뭐 매력이 좀 있나요? 뭐 특별한 매력, 잘 따니까 반겨주지. 뭐 반갑지. 언제나 과묵하고 진지하시죠. 이런 무뚝뚝한 스님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녀석들이 있었으니 바로 사찰에 사는 두 마리의 멍 보살님입니다. 스님의 무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잘생긴 외모에 듬직함까지 겸비한 첫째 반야, 천방지축 애교 가득한 둘째 보리, 모두 스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인데요. 보리, 반야 다 불교 용어지. 어떤 그 지혜, 이거 보리는 어떤 이제 불교 용어로 깨달음. 뭘 깨달으라고 좀 보리라고 지어주시는 거죠? 뭘 깨달아? 뭐 똑똑하라고 진 거지. 똑똑해요? 별로? 자는 지가 갠지를 몰라. 철이 안 들었어 아직. 집은 얘가 잘 지키고 충성심이 있어. 사찰 사람들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9년.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주지 스님도 그렇고 절에는 사실 그래요. 애기들을 막 키우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있어 보니까 강아지가 유일한 낙인 거예요. 애기 같은 그런 낙이에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사찰계 생활 9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침 예불 시간. 스님의 목탁 소리가 들리면 어김없이 반야가 법당 앞에 나타납니다. 경내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돌며 순찰에 나서는 녀석. 반야의 활동은 사찰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인데요. 나름 그냥 정했어요. 반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에 거의 사람들 안 올 시간대쯤에서 밤새도록 그냥 풀러놔요. 다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환해지니까 그쯤에서 사람들 오기 전에 묶어서. 밤이 찾아오면 반야의 자유시간이 시작됩니다. 사찰 마당을 마음껏 누비는 녀석. 실컷 놀고 나면 스님이 주무시는 방 앞에 마련된 집에서 잠을 청하죠. 때때로 오전 예불도 참여합니다. 기다리고 있어? 이름처럼 지혜를 얻은 걸까요? 법당 앞에 서서 함께 불공을 드리는 여성. 반야, 오늘 기도하는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맛있어? 무슨 과자예요? 이거 그 조상님들 제사 지내고 그럴 때 조상님들 잡수시라고 올려놓는 건데 이렇게 기도할 때 기다리고 있으면 예뻐서 그냥 한 개씩 이렇게 감사합니다. 조상님 고맙습니다. 우리 반야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고 반야도 먹여요. 그러면 아주 달콤하게 잘 먹어요. 예불을 마친 녀석이 향한 곳은 바로 보리 곁입니다.
밤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듯 한참을 머무릅니다. 신도들이 찾아올 시간이 되면 다시 목줄을 착용하죠. 앉아, 앉아, 앉아. 사람들 오면 위험해. 강아지가 크니까 막 뛰든지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그럼 얘는 또 좋다고 막 달려가면 사람들은 무서워. 경계심을 느끼더라고. 혹시 물려고 달려오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항상 묶어줘요. 말썽을 피우진 않지만 안전을 위해 조심, 또 조심합니다. 그런데 왜 보리는 반야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는 걸까요? 봐봐. 몇 달 전, 스님은 보리에게 자유시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신 함께 산책에 나서는데요. 이때도 반드시 목줄은 필수랍니다. 넓은 사찰 마당을 녀석에게 내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 잘 들으면 지들 이렇게 안 묶여. 큰일 나 놓지. 한번 끌어놓으면 잡히질 않아서 그렇지. 이 지가 나를 감시해. 저 위에서 딱 나를 쳐다보고 있어. 저 능선에서. 눈이 딱 마주치면 싹 도망와. 이게. 조금 그런 거 있지. 반야만 혼자 다니면 그냥 자. 그냥 성질 나서 그런지 그냥 푹 그냥 고개 숙이고 자. 답답해도 어쩔 수가 없지. 그럼 지가 말을 안 들으니까. 겉으로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지만 답답해할 녀석을 위해 매일 시간을 내어 함께 걷고 또 걷는다는 스님. 평균적으로 한 두 번 정도는 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 없을 때 저희도 한가한 시간에 이렇게 잡아서 아이들 좀 놀아줘야 되겠다 하면 그럴 때 아 정말 정말 예뻐하시는구나. 산책이 끝나면 간식도 챙겨줍니다. 고구마 좋아해요? 머리가? 고구마 잘 먹어. 개들이 달아가지고 사람도 간식 먹으니까 개도 이것저것 먹어봐야지. 아, 흙묵고 하면 아무리 짐승이라도 먹는 것도 깨끗하게 먹여야지. 많이 혼났어요 저는. 동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뭐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던져주거나 땅에 이렇게 주시고 그런 걸 보시면 호통치세요. 그런데 간식을 나눠주는 순서가 조금 이상합니다. 반야 한 입, 보리 한 입, 그리고 또 보리 한 입. 여기 보리만 더 많이 주세요. 좀 이쁘니까. 이건 애기가 많아서. 얘는 반가우면 웃어. 아, 눈이.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옷이 져서, 그래서 제가 막, 야, 오보리! 이러고 부르거든요, 가끔. 왜냐면은 거의 막 조카처럼 이렇게 예뻐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르기는 해요. 많은 시간을 녀석들과 함께 하지만 떨어져 있어야 하는 날도 있기 마련.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서울 좀 나가려고. 한 이틀 걸릴 거예요. 그럼 이틀 동안 애들 못 보는 거예요? 네. 보고 싶으시겠어요? 보고 싶어도 할 수 없지 뭐. 야, 반야. 집 잘 지켜, 응? 보리야. 한동안 못 볼 얼굴을 눈에 담고 또 담아둡니다. 스님이 없는 동안 녀석들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보리야,
보리야, 일로 와, 일로 와. 다들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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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앉아, 앉아, 앉아. 넌 안 앉았어. 너는 앉지 않았어. 앉아. 사찰 직원 초롱 씨가 간식을 챙겨주고 나면 사무장님이 뒤를 이어 자리를 정돈하고 반야와 보리를 돌보는데요. 자, 그치. 잘 먹었어? 어? 아이, 착해. 건강해. 스님, 이 정도면 마음 푹 놓으셔도 되겠어요. 고요한 사찰에 울려 퍼지는 소리. 보리의 행동은 심상치 않습니다. 혹시 출타 중인 스님을 찾는 걸까요? 보리야. 계속되는 녀석의 이상 행동에 사무장님의 손길이 분주해지는데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죠? 묶여있던 줄이 풀리자. 아니, 천천히, 천천히. 기다렸단 듯이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하는 보리. 영문도 모른 채 무작정 녀석의 뒤를 따라가 보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그렇게 급했구나. 많이 참았다. 아이고, 미안하다. 응가해야지. 헤이, 너 정말 급했구나. 자기 집에서는 대전 안 해요?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변을 보더라고, 얘들도. 아무데나 눕는 게 아니고. 개운해, 이제? 어? 부리야. 설마 그렇게 마려워서 참았어. 응? 아직 들러야 할 곳이 남았는데요. 자, 보리 물 먹어야지. 그렇지. 목말랐구나. 맛있어? 하고 맛있어? 시원하지? 어. 이물 보리가 좀 많이 좋아해요. 보리가 산책 갔다 오면 꼭 이물을 먹어요. 사찰에 사는 개답게 마시는 물도 특별하죠. 고려시대 말부터 그 용바위 속 안에서 나왔대니 약수물이. 근데 물맛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마르지 않고 365일 계속 이렇게 나와요, 물이. 그날 오후 주방을 찾은 사무장님. 공양 준비를 하시나 본데요. 그런데 손에 들린 그 재료 혹시 생선 아닌가요? 보리하고 반야 1년에 한 세네 번씩 이렇게 그 보양식으로 그 황태를 과서 줘요. 오늘 밤부터 한파 온다 그래서 좀 해서 미리 좀 먹이게요. 근데 전에서 황태 먹어도 돼요? 강아지니까 좀 보양식. 저 쟤네들은 뭐 달라 못하잖아.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챙겨줘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어요. 녀석들을 위해 준비한 특식. 팬에 잘게 찢은 황태를 넣고 맛과 영양을 더해줄 들기름 2개. 여기에 약수를 부어 오래 끓여줍니다. 이 특별한 보양식을 맨 처음 제안한 사람은 바로 주지 스님인데요. 날씨 변화가 갑자기 뭐 이때든가 그러시면 애들 뭐 북어 좀 사다 끓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면은 아, 또 해주시라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사오고 그래요. 저는 영양식을 만들었어요. 냄새나고 좋지? 조금만 기다려. 조금 식으면 먹자.
먹고 싶어? 먼저 먹어볼까? 어머, 씹어서 삼켜야지.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켰어. 자, 보리는 여기서, 그렇지. 반야는 여기에서. 정성 가득 담긴 특식도 맛보았으니 남은 겨울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죠?